소감이 한번 든든하지요. 그 여자 축구가,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인데, 그나마 우리 이제 있는 시설을 활용한 거지만, 그래도 타 팀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기와 앞서 나가는,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. 정옥진 단장님, 윤종천 대표님. 지금 현재는 축구단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이외에 또 나머지 대표분들이 계세요.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직원분들 계시고. 자, 이때는 총무팀장님. 여러분들도 많이 신경 쓰셔서 이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셨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감사하고요.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. 그러면서 숙소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그들의 어떤 땀과 모든 열정이 한 곳에 배어 있는 듯한, 배어 나는 듯한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, 또 선수들한테 조금 더 많은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어떤 여건들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, 더불어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, 좋은 문화 공간을 만들어준 대교 축구단에 대교 그룹에 훨씬 더 좋은 이미지와 좋은 생각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죠. 뭐 힘든 거는 없었고, 다만 그 우리 축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, 또 단장으로서 제가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이런 그 좋은 시설에서 맘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단장의 역할인데, 하여간 뭐 우리 다섯 팀밖에 안 되지만 좀 더 많은 그 팀들이 창단이 돼서 우리 여자 축구 발전에, 남자의 그 월드컵 4강 이상 가는 여자 축구가 우승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새로 오니까 좋으세요? 네, 새 건물에 와서 이제 저희 숙소가 생겼으니까요. 아무래도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아유, 자고 있네. 저한테 왜 이렇게 궁금해? 나비요. 약밖에 없는데? 거기 약이에요. 네. 선수들 약이 많이 있죠. 이거 나왔네, 이거. 이거 주세요. 네, 저희 우승해가지고 단장님이 저희한테 쏘셨어요. 아, 각 방에다가? 네. 단장님께서 이게 일일이 검사를 다 하시잖아요. 근데 최대한 선수들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다 체크를 잘 하세요. 몇십만 원 들었어요. 술 먹고 싶은 사람 오세요. 언제든지 오픈하시는데. 이거 근데 애들이 좀 많이 노리고 있어요. 제가 조만간 없어지면 제가 다녀간 지 아세요? 당연하죠. 저희 벌써 3관왕이죠, 3관왕. 최전도 저희가 좀 우승합니다. 저희 숙소가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고 막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한데요. 이제 저희 팀 숙소가 생겼으니까 좀 앞으로 여기서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자주 놀러 오세요. 여기서 재워드릴게요. 아니, 센터 좋아요. 네, 러브하우스야, 러브하우스. 아저씨, 아저씨. 이사 오면 소감을 얘기해.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 있어서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우리 그러니까 대교에서도 이렇게 우리 축구부를 너무 많이 아껴주고 무신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또 그 보답으로 우리가 또 남은 전국체전 우승 안겨드리고 싶어요. 어떤 면이 제일 좋아요?
깨끗한 거. 아마 저희를 본보기로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 초석이 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, 그 다음에 그런 투자적인 부분 퇴입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되겠고, 또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벤치마킹하는 팀들이 많이 나타나서 또 다른 여자축구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단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들.